이 노래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. 이 노래를 노래를 틀어놓고 기타를 똑같이 커버해서 올리면은 이거를 드리고 이 노래를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직접 불러버리면 이거를 드릴게요. 왜냐면 기타 이렇게 치고 좀 어려운데 이 노래도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걸 성공한다면 이 사람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. 재능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드릴게요. 자,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. 이 노래를 노래를 틀어놓고 기타를 똑같이 커버해서 올리면은 이거를 드리고 이 노래를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직접 불러버리면 이거를 드릴게요. 왜냐면 기타 이렇게 치고 좀 어려운데 이 노래도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걸 성공한다면 이 사람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. 재능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드릴게요. 자, 그럼 A파트부터 출발할게요. 이 노래는 어려우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마 각을 재보고 아 이거 나 못하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 A파트 첫 번째 마디 G7-9 G코드에서 중지 3번 누르는 거죠. 자, 오른손 6번 3번 2번을 같이 튕기고 4번 튕기고 3번 2번 튕기고 자 이 패턴으로 사랑에서는 두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. D온 F샵 안 되는 게 있어. 자, D온 F샵 엄지 2프렛 6번,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, 중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. G7-9에서 D온 F샵 넘어갈 때 중지 떼는 거 아닙니다, 이런 거.
손을 다 떼도 나고 있는 소리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타 코드 보이싱 연결하세요.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. 자, 그 다음 E-7은 새끼를 안 뗄 거예요. 새끼 가만히 놔두고 엄지 풀고 중지 하나 올려서 4번 눌러주세요. 6, 3이 똑같아요. 가지려 해. 자, D7 온치는 중지 하나 다시 내려가지고 4, 3이 튕기고 그 다음에 약지로 6번 눌러서 3프렛 6번 눌러서 G 베이스 한번. 이게 힘든 사람은 엄지로 해도 돼요. 아마 여러분들은 엄지가 더 힘들 거예요. 손가락 떼면 안 됩니다, 이런 거. 약지 올라올 때 나머지 손가락 떼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C코드 5, 4, 3, 2, 스르륵. 그리고 3프렛 2번 애드 9에서 2번 튕기고 떼고 2번 튕기고. 첫 번째 줄 해볼게요.